네. 지금 해주실 얘기는 책에 담겼습니까? 안 담겼습니까? 안 담겼습니다. 안 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네. 또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놈 아닙니다. 김창호 교수님이 아주 생생한 이야기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 정도 TV에 그 프로그램에 기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했냐면 버라이어티가 되게 아주 유행했고 지금도 그 나머지가 조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방송을 보면 방송의 어떤 장르가 대세인 것 같습니까? 힐링. 또요? 오디션. 오디션. 맞아. 오디션은 조금 붐이 완전히 올랐다가 살짝 한 주저앉았다고 하지 맙시다. 어머니. 어머니. 주저 없이 얘기하시네. 그거는 몸매가 주저앉았다 라고 할 때 애 낳고 주저앉았구나 이때가 주저앉았다고 살짝 내려왔다 라는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 살짝 내려왔고 신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강연쇼입니다. 강연쇼. 아 강연쇼 진짜 많네요. 그렇죠? 강연쇼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제의를 꽤 여기저기서 받았는데 한 군데도 안 나갔습니다. 만사형통에서만 하려고요. 와~ 네. 그렇지만 큰 곳에서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자꾸 잔챙이들이 와가지고 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때도 따라가요. 그럼요. 네. 저는 혼자 갑니다. 저는 혼자 갑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보기 같은 사람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기 저 아주 독한 놈들이에요. 아이고. 네. 그런데 강연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엔 대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전문적으로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마 이 가운데서도 나는 전문 강사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내 얘기를 나도 이렇게 좀 남에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남자보다 제가 보기엔 여자분들이 그리고 결혼한 여성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나요? 네. 왜 그럴까요? 남편이 안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놈이 안 들어주고 자빠져 자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쌓여. 예? 쌓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으니까. 그리고 또 애들도 크니까 엄마 얘기 듣는 거 싫어요. 또 엄마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니 애비가 어떤 놈인 줄 아냐고 얘기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니들을 키웠냐. 너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듣기 싫어요. 차라리 새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요. 또 새엄마가 오면 좀 몇 년은 잠잠하니까. 네? 나름대로 또 신선한 얘기니까. 그렇죠.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게 이게 막 처음에는 사연이었다가 나중에 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하소연. 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이렇게 강의를 좀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제가 선생님께 찾아온 이유는 선생님의 강의 내용이 별로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뭐 남편이나 까고 욕이나 뭐 욕이나 하고 교회 오빠나 한번 쳐주고 뭐 또 예나 선생님 한번 까주고 뭐 오 선생님 무시하고 이러면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안 되면 또 PD 한번 까주고 이러면 되니까 뭐 별게 없는데 나도 강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묻는 아주 가장 큰 질문 두 가지는 이겁니다. 선생님, 말을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건 이제 다 우리 세 분 다 그런 일 하시지만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훈련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훈련이 된다면 선생님은 그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말 속성반은 없나요? 그래서 야 안 된다. 너는 자세가 틀려 먹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쳤어요.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쳤어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말을 하고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건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훈련하면 웬만한 사람은 되는 걸까? 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아다리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틈틈이 생각한 거를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책에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책 제목에 꼭 이걸 쓰려고 합니다. 이번 책 제목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렇죠. 다음 책은 뭘로 했으면 좋을까요? 니도 나를 봅니다. 니도 나를 봅니다. 니도 나를 봅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마치 최근에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된 건데 우리 오 선생님도 아이를 이제 득남 하게 되었고 우리 담당 PD도 득녀 하게 됐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최근에 세 명의 남자가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두 명이었는데 세 명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 아들이 하나였다가 둘이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그럼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장녀나 장남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이 한꺼번에 장남이나 장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손을 딱 들어보라고 할 때요. 표정을 보면 장남, 장녀가 좀 구분돼요. 장남하고 장녀는 되게 어떻게 든지 아세요? 손을 들 때 얼굴 표정 잡아주세요. 손을 들 때 이렇게 든다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든다고요. 이렇게 들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막둥이 애들 있다고요. 막둥이 애들. 철없는 애들 많아요. 네? 막둥이 애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 그럼 막둥이 애들 뭐 막내 손 드세요 그러면. 해맑게. 막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보세요. 이런 철없는 것들. 내 정광규 선생님 막내인 줄 알았어. 정광규 선생님 막내인 줄 알았어. 항상 밝고 그런 애들 주로 막내라고요. 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요. 에? 그리고 별로 이렇게 뭐 남 눈치를 잘 안 봐요. 에. 막내 애들이 좀 그렇다고요. 에. 그리고 장남이나 장녀는 한국에 있어서 책임감 의식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장남 처음부터 장남 장녀는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두 번째 아이를 안 낳으면 걔는 무남 동녀이거나 무녀 동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이. 그렇죠. 이게 혼자만 있는 그렇죠. 아이하고 자기 밑으로 딸린 애가 있는 아이하고 성향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럼 뭡니까? 장남은 타고나는 거지만 엄마의 환경에 의해서 아빠가 아이를 낳아주면 또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째 날 때는 부모가 잘 몰라요. 당신들도 어렸을 때 낳아버리면 자기도 어렸는데 아기도 막 계획도 안 했는데 막 덜컥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덜컥 생겨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도 어려요. 그러니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부모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간섭을 심하게 한다고요. 간섭을 되게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근데 그 욕심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그러면 이제 둘 셋 날수록 아 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음 결혼에서는 너무 이렇게 쪼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막내는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포기하는구나. 나도 몰라. 네 애비나 네 아무튼 네 저놈의 집구석들을 저 종자들은 나도 몰라.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둥이 막내들은 이제 나 마음대로 해야지. 얘는 눈치도 안 봐요. 그렇구나. 일단 저질러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요. 엄마 나 해줘 이렇게. 자기 의사가. 엄마 나 카메라 사고 싶어. 나 이거 사야 되겠어. 그럼 형편이 못 되잖아. 엄마 사면 형편 돼. 사면 된다고. 사주라고.
사주라고 나 사고 싶다고. 3형편과 3형편은 현명하네. 근데 이제 장남 장녀들은 항상 부모가 이런 식으로 많이 키웠다고요. 네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가 잘 돼야 동생도 잘 돼. 그렇지만 그 말은 거짓이에요. 큰언니 안 돼도 동생 잘 되는 집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린 나이부터. 자, 근데 보세요. 첫째 애가 5살, 둘째 3살, 그 다음에 셋째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얘네 알고 보면 다 한두 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이제 처음 그냥 무녀동남인 애였는데 얘가 자꾸 장녀화 되기 시작하고 장남화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타고나는 거지만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영향을 받는 거죠.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무령왕릉 어머니! 무령왕릉 어머니 대답 안 해도 된다고요. 야, 문화유산 언니! 네, 지금 뭐 장군총에서 이거 뭐 이거 아. 왕관 쓰고 나타나. 나 이런 사람 처음 보네요. 오, 강사가 뭐라고 하니까 자기도 대답을 안 해요. 한이 많은 여자예요. 한이 많은 여자. 말을 엄청 하고 싶어요. 아, 오늘 아주 정말 신선하네요. 그래요. 오늘 사람을 문화재로 까네요. 오늘. 자, 어쩌면 저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냐 둘째냐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강의하는 것도 사는 것도. 마지막으로 연말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뭘 하나요? 신정, 구정 때 가족들이 모이면 뭘 하나요? 먹어요. 고수도 저희 어머니. 저희 집은 주로 싸웁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주로 싸워요. 주로 싸우고 또 울고 또 원망하고 이러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끼리 모이면 주로 고스톱을 칩니다. 저는 어쩌면 강의도 고스톱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스톱에는 크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패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패가 좋은 패, 된다. 패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패가 다 끝인가요? 여러분 패 좋다고 반드시 고스톱 따나요? 아니에요. 뭘 해야 되나요? 두 번째, 패 좋다고 해서 반드시 따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전략과 전술을 잘 써야 합니다. 뭐를 먼저 먹어야 하는지. 그렇지. 홍단, 청단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 뭐로 갈지. 고도리를 먼저 먹어야 할지. 뭐로 날지. 그렇죠. 피를 뭘지. 광을 뭘 할지. 이거를 이 전략과 전술을 잘 모르는 사람은 패 좋게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전 인생도 정말 고스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삶도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은 거의 타이밍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때 그 오빠가 조금만 나에게 일찍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지금 이 그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아.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 오빠가 조금만 늦게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어. 아. 타이밍. 저희 누난가요? 엄청 잘 맞는데? 엄청 잘 맞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늦게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나 그 사람이랑 잘 됐을 텐데. 어머, 그 사람이 왜 그 한 달 차이로 빨리 나타나서 그땐 내가 어려서 그 사람을 몰라봤지. 어머, 후회돼. 자, 삶은 거의 이런 타이밍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내가 그때 지금 같은 생각을 했으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온 인생을 걸었을까? 후회가 된다.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죽을 등 살 등 그걸로 아득바득하고 내가 내 소중한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네. 아우, 안타까워라. 자, 그러니까 결국 고스톱의 두 번째 이 핵심 포인트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건 그거는 자기 부모한테 되게 많이 보고 배웁니다. 그건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는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A 제곱 뭐 플러스 뭐 B의 제곱은 C의 제곱, 와도 좋고 말해도 좋대. 막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요. 예? 대성학원에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사람이 인생 살면서 배워야 할 일은 별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제 자꾸 그런 걸 안 가르쳐 주고 예쁘게 하는 법, 날씬해지는 법만 텔레비에서는 계속 떠드는 거예요. 예? 그 비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세워가지고 예? 그게 마치 여자의 표준인 것처럼 표준이에요. 예? 그게 표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우씨 나는 저렇게도 안 되고 난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웠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셔요. 장우가, 응,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있어야 돼. 누구 애비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 애비는 사람이 아니야. 나쁘다기 번드르르하다고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사람이 있어야 돼. 응. 여러분 나쁘다기 번드르르하다고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니문이다.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는 그냥 나이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른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체격은 어른. 체격은 왕릉. 체격은 다보탑. 마음은 아이. 근데 이제 자꾸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예? 뭐 남편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사장 역할도 해야 되고 선생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뭐 여자들은 뭐를 해요? 먹어요. 먹고 쇼핑하고 또요? 수다 떨고 또요? 술 먹어요. 자, 여기서 그만합시다. 더 나오면 안 좋거든요. 여기서 더 나오면 안 좋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남자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술 먹어. 예? 일단 술 먹죠. 술 많이 먹어버려요. 술 조금 먹어요? 많이 먹어요? 엄청 먹어버려요. 그냥 기분 좋게 먹는 게 아니라 엄청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에 전을 엄청 묻혀, 전. 비둘기야 먹어라. 대한민국에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아진 것 같으세요? 원래 구한말에는 비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거 뭐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네? 전부 다 응. 진짜 막 살도 그렇게 됐어요. 먹을 게 자 그러니까 많아. 보세요. 그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를 먼저 먹어야 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광을 먹을지 고도리를 먹을지 청단을 먹을지 아니면 얼른 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는 건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나는 내 부모에게서 좋은 걸 별로 못 받아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좋은 거를 별로 못 받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별로 사랑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진짜 엄마인가? 새엄마인가? 언젠가 새엄마가 오나? 어떻게 진짜 엄마가 저러냐? 애한테? 이러는 집이 솔직히? 있어요. 있어요.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아휴, 그래, 내가 뭐 나 이런 집에 태어났는데 내가 뭘 하겠어? 안 돼. 나 같은 년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행복이 찾아오면 행복을 불안해요. 내가 행복해도 되나? 오빠의 품에 안겨서 오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오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그럼 어느 날 그 행복이 사라질까 싶어 행복할 때는 두려워하고 이제 두려울 때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깨져요. 그럼 이제 아 역시 내가 이런 년이었지. 난 안 돼. 나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이번엔 오래 간다 싶었어. 결국 나 혼자지. 세상은 오직 홀로야. 오직 신앙에 몰두해야 되겠어. 오직 주님 나의 믿음.
다 필요 없어. 오직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면서 더 열리는 게 아니라 더 닫혀요. 뭔가 기도한다는데 뭔가 닫혀. 그리고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하나 뭐 좀 사줘. 세장 세상 것 헛대. 세상 것 헛대다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심판하셔. 세상 것 헛대. 이미 엄마가 심판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엄마가 심판 다 하고 있어. 예? 엄마가 주님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돼버린 거야. 이렇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가 안 좋다고 이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쓰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지, 삶의 고도리가 무엇인지, 삶의 청단은 무엇인지, 무엇인지. 삶은 피를 먹게 먹어야 나는 것인지. 맞아. 알아야죠. 여기서 투고에서 멈출 것인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받고 쓰리고로 내가 갈 것인지. 맞아, 맞아. 이것을 전문가에게 배워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실망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삶의 또 다른 좋은 선생님들께 배워야죠. 근데 우리는 주저앉아버리는 거야. 나는 폐가 안 좋아. 그리고는 두 번째, 세 번째 걸 아예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의 받은 게 좋지 않다면,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삶의 고도리가 뭐고 청단이 뭐고 삶의 에? 이거는 뭔지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연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강연을 통해서 재미난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재미를 통해서 의미를 알고 싶은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패를 받고 내가 아무리 전략과 전술을 잘 써도 삶에는 뒤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뒤끝. 저는 그게 굳이 종교적인 얘기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그레이스라는 뜻이고 그레이스의 뜻은 갚을 수 없는 선물이다라는 뜻이죠. 갚을 수 없는 선물이다. 삶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죠. 내가 아무리 했는데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오직 주님! 다이어트, 다이어트. 안 돼! 세상 거 헛대! 헛대, 헛대! 헛대!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나 다 똑똑한데? 남자 문제만 내 힘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은 어느 한계점을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뒤끝이 잘 안 맞을까? 아, 그래.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는 거구나. 아, 그러면 무릎만 꿇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삶을. 네? 항상 뒤끝만 기다리고 아무거나 내. 아무거나, 아무거나 맞아라. 그리고 그냥 생각도 없이 패내고 그냥 자꾸 뒤끝만 기다린다고요.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패가 좋다고 되게 방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 광 4개 들어왔다. 아, 광이 4개네? 학에다가, 달에다가, 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진 거 믿고 까불다 보니까 뒤끝도 안 맞고 전술도 없고. 예. 네. 실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끝날 때쯤 보니까 흐지부지해요.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세 개인 것 같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겠죠. 타고나야 하지만 배우거나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아무리 타고나고 훈련했다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삶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받은 게 적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지면 이 사람은 좋은 부모로 자기 자녀에게 다시 좋은 유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받았다고 해도 두 번째 사람이 전략과 전술을 쓰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또 이 삶의 무대의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받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느 한계점에 어떤 시점에 되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 내 인생 이제 잘 나가다가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아, 진짜 삶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래, 인간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혜,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구나라고 그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 저희가 꽤나 괜찮게 생각해 볼 주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패를 받았든 삶의 게임에서 건강하게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